제이 양의 남편. 네. 전민기 팀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전민기입니다. 네. 아, 우리 전민기 잘 됐어. 안부 사이에. 네, 네. 아, 요즘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근황을 얘기했어요. 왜냐면 네. 대체로 너를 다 무시하는 사람들밖에 아, 그래요? 없거든. 그래요? 지금? 아. 너무 핵심적인 건 얘기하지 마요. 거기 또 소문 나서 네. 거기 잘릴 수도 있으니까. 아니 뭐 지상파 3사에서 다 활동하고. 아, 맞아, 맞아. 잘 됐어. 우리보다 더 많이 해. 아, 너무 잘 됐어. 방송은 두 분보다 많이 합니다. 개수로 치면. 아, 잘 됐어요. 네. 아무튼 저는 좀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 몸조심하면서 좀 하겠습니다. 이제는 좀 그런 지금 위치가 됐습니다. 네. 정영진 축의 매불쇼.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어제 좀 급하게 섭외를 받았어요.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였나 봐요. 아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나? 왜 하냐? 아 그런가? 아니 왜 하는 아, 그럼 다음 주는 제가 나오는 건 맞아요? 아 봐야 알지.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에? 야, 세상에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.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거. 아. 그래서 가수들이 약간, 나오면 맨날 감기 아, 걸렸다는 얘기라. 아, 비슷한데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게 오케이 되면 오늘부터 가짜뉴스 바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죠. 아 일단 해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. 빨리 해. 길을 잡고 하려고 그래. 아 이런 잘 되던 얘가. 아, 어쨌든 요즘에 이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어.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별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요새 한나라당 정치인들마저도 청와대발이 아니라 유튜브 아, 한나라당은 또 어디 당이야? 자유한국당. 자유한국당. 야, 아, 죄송합니다. 제일 많이 나오네. 자유한국당. 지금 정치인들도 가짜 뉴스를 가져다 공격하고 있어요. 어. 첫 번째가 이제 보톡스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 제목에 보면은 문재인 산불에 보톡스 시술, 국가 재난에 미용 시술 탄핵 사유. 신의 한 수라고. 아, 신의 한 수라면 네. 우리 정영희 씨 절친. 아, 친한 사람이에요? 아, 절친이에요. 어, 65만 구독자. 예. 65만? 예, 여기가 제일 커. 지금 아~ 스피커가 제일 크다고. 맞습니다. 그 신혜식 씨. 아, 신혜식 씨. 일전에 그 정영진 씨가 불금쇼에 모시고 왔어요. 아, 절친입니까? 네. 어쨌든 그분이 하는 거예요. 아, 극진한 의전으로. 그 잘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기자들도 채용해가지고 이제 야, 쓰고 진짜?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이야기가. 야, 스튜디오 봐. 어, 그렇습니다. 어쨌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대여섯 개씩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. 사실 최욱 씨도 이제 아침에 만나면 턱이 없어지거든요 이분도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. 이런 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뉴스를 생산해내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죠. 그래서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법정으로 가져가겠다. 네네. 에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가짜 뉴스를 예. 일일이 하나하나 또 다 해명을 해야 돼. 그렇죠. 근데 이제 중요한 네. 게 그 귀찮아하면 안 되고 네. 이게 왜 워낙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보톡스 시술이 없었다는 거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빨리 팩트체크를 해주세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뭐 주사를 맞았나 안 맞았나 이거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밝힌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5시간 동안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불이 나고 나서. 네. 근데 이때 집무실에 있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소방차들을 전국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응 3단계를 발동한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강원도로 다 몰려갔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소방 그 대원들이나 소방차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. 경찰처럼 다 지방자치단체가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 3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네, 그 시간 동안 이런 어떤 대응을 하고 보고를 받고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. 이게 이제 팩트인 거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음주설이죠. 사고가 같은, 났음에도 같은 불구하고. 맞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고 있었다? 네. 진성호 방송이라고 이것도 이제 구독자 아, 상당히 많아요. 진성호 씨가 하는 거예요 또? 맞습니다. 어. 그 여기 이제 TV조선 많이 나오는 분이었죠, 예전에. 그 강원산불 늑장대처 문재인 행불 5시간 술 마셨나? 아니면 얼굴이 부은 이유는?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제목으로 낚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목으로 딱 걸어놓으면 이게 보기가 재미가 없어서 끝까지 안 보게 돼요. 야, 문제 제목만 아, 그렇고 아까 그러니까 제목을 강하게 달아놓고 일부러 내용을 재미없게 해서 그렇죠. 안 듣게 한다고. 그 내용 보면은 어. 술 마셨다는 팩트가 없어요. 아. 근데 이게 출발부터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세월호 패러디 아니겠습니까? 그러네. 근데 세월호는 결국은 그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. 나중에 그때 어떻게 어디 있었던가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지금 초기 진화가 됐는데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 이미 그 틀린 거죠.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처벌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결국에는 개인이 이제
법적 공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.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가짜뉴스 유포하잖아요. 그 SNS 한 회사도 2017년에 650억 벌금을 부과당했습니다. 650억? 650억 원.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대처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요. 그 스리랑카도 이번에 연쇄 폭탄 테러 나고 나서 네. 첫 번째로 한 게 SNS 차단한 거예요. 가짜뉴스 퍼질까 봐. 이 정도로 대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네.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참 이 코너 꼭 필요하겠죠? 제가 매주 나와야겠죠? 아니, 이 코너는 유지되는데 아, 그렇지 않을까요? 그게 너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. 나보다 잘하기 힘들 텐데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